보마. 자, 복구복구님 안녕하세요. 30대 여성 암뇌신 진단비 3천 가능한가요?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비싼 보험료는 가입하고 싶지 않고 자꾸 옆에서 찔러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서 자꾸 찌른다고요? 비싼 보험료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실속형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실속형도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은 25세 여기 여성 실속형, 아까 전에 프리미엄 고급 플랜은 10만원 정도 났잖아요. 암 5천, 유사암 4천, 뇌질환 심장질환 2천, 부정맥 심부전 아니면은 염증계 판막계, 그리고 수술비는 이 비사가 생보약과 임시출산 요지금 제한적의 치해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이 되기 때문에 여기 비사로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실속형이랑 어떻게 틀린지 한번 제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사예요. 보험료를 보면 33,808원이에요. 역시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25세 여성 1급 기준입니다. 일단은 상해 후장애가 1,000만 원 기본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이 의무이기 때문에 5,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일반암 2,000만 원이에요. 좀 전에는 일반암이 3,000이었는데 2,000만 원, 유사암은 2,000만 원 똑같습니다. 그 뇌혈관 질환은 2,000만 원 똑같고요. 그리고 심혈관, 부정맥, 심부전, I49가 여기서 보장이 되죠. I49가 보장이 된 거 1,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5대 장기이식, 각막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일반상해 사망 50만 원. 아까 이제 일반상해 수술이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낮췄습니다. 자, 그럼 비사예요. 비사 역시 20년 나 90세 만기 1급 기준이고요. 상해 사망, 아니 상해 후장애가 좀 전에는 프리미엄이 고급 플랜이 1억이었는데 여기서는 실속형이기 때문에 100만원만 넣어드렸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기본용으로 들어가고, 일반암 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항암 방사선 100만원, 계속받는 표적치료는 5,000만원. 아무래도 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양성 뇌종양 1,000만원, 그리고 심장질환 1,2,3가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 심내 5대 혈관,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원, 그리고 종수술비까지만 쭉 넣어드렸어요. 여기서 프리미엄 고급 플랜이랑 차별점이 있는 게 뭐냐면 119대 특정 엔드 수술비를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일배체 똑같이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사와 그리고 우선 D사의 이제 플랜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그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애를 이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비사에서는 상해 3%부터 100%까지 1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상해 사망 5,000만 원 넣었고요. 상해 후유장애는 1,100만 원. 그리고 암진단금은 A사에서 2,000만 원, 유사암은 2,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비사에서는 일반암 1,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합산 일반암 3,000, 유사암 3,000. 아주 가성비 좋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뇌질환은 2,000만 원, N사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사에서는 양성 뇌종양 1,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심장질환 쪽은 심혈관, 부정맥, 심부전, I49는 1,000만 원, 그리고 염증계, 신장 판막계는 1,2는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심장질환 특정 3는 5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허혈성 2,000만 원, 심부전증 1,500만 원, 부정맥, 심부전, I49는 1,00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는 50만 원, 이제 A사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 5대장기, 각막이식, 그 조혈모세포이식, 이 모두가 아무래도 A사에서 넣어드렸고, B사에서는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상해 50만 원, 질병수술비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이렇게 해서 30만 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 넣어드렸고, 특정 엔데만 빠뜨렸어요. 그리고 비사에서 보면 항암 방사선, 그리고 가족 일배치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모아서 보험료가 72,000원 정도 나왔다. 실속형.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매우 저렴하시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